울진에 가면 하루 종일 금강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진정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하루 80명만 탐방이 허락돼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굳게 뻗은 울진 금강송. 실제로 보면 경외로움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런 원시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짙은 솔레온과 맑은 공기, 얼음처럼 시원한 계곡을 만나면 몸과 마음이 힐링됩니다. 금강송 원시림을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청정지역이 오니까 공기도 좋고요. 소나무 보니까 그 시야가 아주 탁 트이고 좋습니다. 숲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현재 4개 구간을 운영 중인데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하루 탐방객을 각 구간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송 숲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금강 소나무 숲길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탐방 내내 산림 해설사가 동행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울진 금강송 숲길 1구간입니다. 1구간을 완주하는 데는 모두 7시간이 걸립니다. 숲길 탐방을 위해선 전날 울진에 와서 하루를 묵는 것이 편리한데 최근 울진군이 운영을 시작한 11형 주막촌을 추천합니다.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추고 있고 고사리와 취나물, 가리비 등 울진 지역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먹거리도 괜찮습니다. 울진에서 직접 우리가 따는 친환경 고사리 다 사보세요. 마침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을 거예요. 울진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두천리와 소광리 일대 민박집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와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